네, 기공자에서 한의사 역을 맡은 김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강호 씨, 기공자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어떠셨나요? 굉장히 반전에 놀랐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무슨 영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와서. 감독님이, 아니 너무 저는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를 볼 때 아주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이야기가 굉장히 단순한데 조금 전에 감독님이 이게 어떤 영화지라고 말씀하시기에 좀 애매한 게 참 저도 어떤 영화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걸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단순히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각자 자기들의 그냥 이익을 위해서 쫓고 쫓기는 이야기지 여기에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저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냥 목적이 단순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 호흡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들이 뛰니까 이런 영화는 참 오래간만에 보는 영화 같다. 그렇죠. 긴장감과 긴박감이 늦춰지지 않는 끝까지 그 텐션. 추격 액션. 아 좋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면서도 굉장히 새로운데? 아 새롭죠.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캐릭터들이 다 너무나 개성이 강하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캐릭터 보는 재미로만 봐도 충분히 재미있는 영화. 네, 캐릭터들의 또 반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포스가 범상치 않은데 어떤 캐릭터입니까 한의사? 뭐 더 배드니까 나쁜 놈이죠 뭐. 나쁜 놈이고 다 글쎄요. 그냥 뭐 캐릭터 설명을 드리자면 국내 굴지의 사학재단의 대표 이사이면서 재벌 2세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친구인데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한입니다. 그래서 더 배드 같고 뭔가 이 어쨌든 자기 말씀드리고 싶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어떤 목적으로 인하여 마르코를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오는 그 다음에 죽어라 쫓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 한의사. 이름은 모르겠어요. 그냥 한의사예요. 네. 아, 이름 없이 이름이 이사일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이사 씨 그동안 정말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강렬한 악역 캐릭터를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강호 씨는. 근데 이번에 기공자 한의사 같은 경우는 역대급 빌런 김강호표 역대급 빌런이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악역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거침이 없어요. 이 친구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거는 머리를 쓴다거나 그리고 한국에서 고민을 있었던 그 캐릭터들을 보면 그래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어느 정도의 잔머리를 쓰면서 나쁜 짓을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거를 아예 관심에도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쁘면 땡깁니다. 정말 아니 맑은 눈에 광인보다 더 무서운 그러게요 나쁜 놈이에요 아니 근데다가 김강호 씨 말투가 조금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혼잣말처럼 흘리면서 하는 말인데 그게 너무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아무렇지도 않게 뱉는 거죠 이 친구는 네 그래서 그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뭐 좋게 말하면 상남자 나쁘게 말하면 미친 X? 네, 이런 느낌.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든다. 저는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시원시원했습니다. 김강호 씨가 이렇게 지금까지 자신의 필모상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 직접 6월 21일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가 이렇게 무겁지만은 않은 영화예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또 그 안에 이렇게 캐릭터들의 재미와 재치가 있고 좀 굉장히 저는 라이트한 감독님 영화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가장 라이트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름에 즐거운 오락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아라 씨.